2020년 7월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마스크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마스크 착용 비율이 상당히 다르다는 결과인데요. 마스크 착용이 정치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스크의 착용이 정치로 이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스크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진행된 수십 개의 연구들은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2020년 6월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의료용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6배 증가하고 사람과 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으면 5배 증가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CDC도 외출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늦었지만 올바른 결정이죠. 바이러스는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손과 발이 없고 날개도 없죠. 하지만 바이러스는 우리가 비말이라고 부르는 침방울 안에서 떠다니며 다른 사람에게 이동합니다. 숨을 쉬고 대화할 때 다양한 크기의 비말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 두께는 약 60마이크로미터인데 이보다 조금 더 큰 10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비말은 중력에 의해 4.6초 안에 2.4미터 이내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켰을 때 10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크기를 가진 비말과 접촉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만약 접촉한다 해도 마스크의 섬유에 충돌하거나 간섭되어 쉽게 차단됩니다. 하지만 입자가 작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비말이 10마이크로미터까지 작아지면 PM10이라 불리는 미세먼지의 크기가 됩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이 정도 크기라면 1m를 내려가는데 330초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비말은 공기 중에서 21분 이상을 돌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실내에 소환기가 되지 않는다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떠돌게 됩니다. 비말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라면 PM2.5라 불리는 초미세먼지의 크기가 되고 1마이크로미터까지 작아지면 이제 입자는 공중에 12시간 이상 떠다닐 수 있습니다.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은 8에서 24마이크로미터의 크기가 대부분이므로 마스크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비말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크기의 입자들은 재채기할 때 8m까지도 퍼져나가죠. 비말의 크기가 0.1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지면 새로운 현상이 입자의 운동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인슈타인과 여러 과학자들이 규명한 브라운 운동입니다. 브라운 운동은 매우 작은 입자가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입자의 불규칙적 운동의 원인이 주변의 작은 원자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입자가 이동하는 수평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냅니다. 아인슈타인의 이식 덕분에 원자가 실재한다는 사실에 더 많은 힘이 실리게 됩니다. 큰 입자는 주변의 수많은 공기 분자와 동시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기 어렵지만 매우 작은 크기의 비말과 바이러스는 브라운 운동을 합니다. 이 활발한 운동 덕분에 아주 작은 입자는 마스크 필터에 잘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마스크의 핵심은 브라운 운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공중에 오래 부유하는 중간 크기의 입자를 얼마나 잘 잡느냐에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스크의 물리적 그물을 미세하게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점점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이러한 문제의 돌파구를 정전기력과 반데르발스임에서 찾았습니다. 물과 세균, 그리고 미세먼지는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이 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러스의 표면은 주로 단백질로 둘러싸여 있고 부분적으로 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정전기적 인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일회용 마스크 필터는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사용합니다. 이 필터는 플라스틱을 녹인 후에 사출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MB 필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터에 전기를 가두는 공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전기 처리를 한 필터를 일렉트릭 필터라 부릅니다. 일렉트릭 필터는 마스크에 숨을 쉴 구멍이 있어도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정전기적 인력으로 끌어당김으로 정전기 처리를 안 한 필터보다 효율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이런 마스크는 방수 처리를 거치긴 하지만 물과 장시간 접촉하면 정전기를 대부분 상실하므로 마스크를 빨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의 등급은 브라운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 크고 필터의 구멍보다는 작은 입자를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에 달려있고 그 성능에 따라 뒤에 숫자가 붙습니다. 한국의 새로 추가된 마스크 등급인 KFAD는 이 크기의 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이 55에서 80% 정도입니다.
이 마스크는 작은 입자들을 잘 잡아내진 못하지만 비말의 크기가 대부분 5마이크로미터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이름에 걸맞게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말이 필터에 스며들지 않는 액체 저항성 시험을 통과해야만 AD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성능 마스크는 필터 때문에 호흡이 힘들고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얇은 일회용 마스크가 선호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회용 마스크가 부족한 국가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 상황이라면 면 마스크를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행된 한 연구에선 MB 필터가 아닌 다른 소재의 옷감들도 정전기적 인력을 가지고 있고 비말 차단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효과는 소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건용 마스크가 부족하다면 어떤 마스크든 착용하는 게 낫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마스크 착용에 틈새가 생길 때 필터의 차단력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것 또한 동일한 연구에서 알 수 있습니다. 틈새가 있든 없든 호흡의 난이도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밝혀졌으므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는 표면을 만지지 말고 착용 시 위아래만 최소한으로 접촉하며 끈을 이용해 벗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표면에 묻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는 웬만하면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면 마스크를 사용한다면 여러 개를 구매해 빨아서 재사용해야 합니다. 마스크에 묻은 비말 속 세균들이 증식해서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를 벗은 후에는 손을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비누를 이용한 손 세정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탁월한 수단이라는 것이 진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비누의 성분인 계면활성제가 손에 묻은 때와 먼지를 바이러스와 함께 제거하기 때문이죠. 손 소독제는 손을 씻는 것에 차선책입니다. 소독제 안에 있는 알코올 성분은 바이러스의 외부 단백질을 녹여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외부 단백질을 이용해 사람의 세포 속으로 침투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없다면 바이러스의 독성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사된 미국의 전체 감염자 통계는 그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계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처럼 느껴집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자 트럼프는 언론 앞에서 마스크를 잘 쓰지 않던 기조를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항상 마스크를 썼던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을 트위터에서 비웃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대중 앞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늦긴 했지만 올바른 행동입니다. 비교적 일찍 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한 뉴욕시와 미국 전역의 감염자 증가 추세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이유는 꽤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스크는 과학의 결과물로 탄생했고 우리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마스크 없이 외출하는 것은 이제 상상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힘겹게 쌓아올린 공중보건과 당신의 건강이 정치적 문제와 오해로 인해 희생당하는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제작 과정과 각종 소식들은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